지난해 그 미북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가 사실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교착 국면이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그 일본 정부의 입장, 특히 이제 비핵화 협상 진전이라든가 뭐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본 정부도 그 제가 아시겠지만 그 일본 나부치피 해제 문제도 저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어느 정도 뭐 진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실망감도 많아지고 아마 당분간 좀 북일 협상은 어려울 거다. 그럼 감심도 좀 낮아지고 좀 많이 감심도 줄었습니다, 사실은. 사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좀 북일 관계의 어떤 뭐 개선이랄까요? 좀 돌파구를 좀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 올해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제 일본 아베 사인이 소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뭐저 외교 과제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올해 도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계속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국제적인 그런 협상은 하지 않고 계속 미국 탈화 강경한 경제 제재를 유지한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올해 일본에선 도쿄 올림픽이 열립니다. 도쿄 올림픽이 좀 북일 관계의 어떤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또 앞으로 이 도쿄 올림픽이 좀 북일 관계나 좀 비핵화 협상 뭐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김 위원장이 이번 기회에 도쿄 올림픽에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상하고 정상회담 할수 있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김 위원장은 한국도 안 가는데 일본까지 갈까? 그런 거는 또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북일 관계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올림픽 넘어간 후에 좀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래도 그 김정은 위원장을 좀 도쿄 올림픽에 초청하려는 노력을 좀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공식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뭐좀 일본 정부 자세를 북한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북한은 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에 그 아베 총리가 사실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많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올해도 좀 이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관측도 좀 있더라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경한 태도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올림픽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행위하면 올림픽이 아주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행동이라든가 자극적인 말은 자제하고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뭐 미북 관계의 어떤 교착 국면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조총련계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또 조총련계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전해 주십시오. 일단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가 진전했을 때는 아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북일 관계도 부릴 것 같다. 근데 요새는 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내부 탄속을, 내부 교속을 많이 좀, 내부 교속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특히 뭐, 조선용계 학교, 조성인 학교에 대한 그런 일본 문정부나 일본 자치단체한테 그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요새 들어서 많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조정령이 유지할 수 없게 될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뭐저 북미 관계가 좀 진전되지 않으니까 일본의 분위기도 좀안 좋지 않습니다. 조정령을 보는 시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총련의 상황은 저 과거보다 뭐 전혀 뭐 달라지거나 개선된 점은 좀 없어 보이네요. 네네. 예. 거의 더뭐좀 변함이 없고 계속 이전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도 좀 관심이 많이 높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좀 일본의 시각이랄까요? 또 이것이 또 앞으로 뭐 북일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본 아베상은 잘 아시는 대로 뭐 완전한 100% 트럼프 파입니다. 트럼프 씨의 존재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정책도 뭐그 일본 고위 관리들은 예상하지 못하고 어떻게 어느 길 가는지 모른다 좀 헤매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다가갈 수밖에 없다.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다른 길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협상하거나 그런 그 기미가 안 보입니다.